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제4차 본회의로 패배하며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을,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또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처리됐습니다.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는 등 내실 있고 알찬 임시회가 됐습니다. 한편 다음 회기인 제283회 정례회는 다음 달인 11월 15일 개회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